그렇지 않은 노엘, 가장 중요한 네 마음이 꺾여버리면 다른 놈들은 어떻게 되지? 코피는 약해져 있는 너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틈을 만들려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것 뿐이다. 흔들려선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야, 지금 150만이 10만으로 줄은 데다가 계속 이렇게 말로써 현혹되고 있고 진게 얼마나 힘든데. 에이, 어떡하지? 위험하군. 완전히 코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노엘의 긴장 상태를 간단히 파악하고는 그 틈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는 적인 판단 능력을 점점 잃게 될 거야. 야, 그렇게 되면 전략적으로도. 야, 진짜 가람님 말이 맞다. 여러분, 얘 15살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5살이 지금 150만의 칩이라는 것을 듣고 지금 갬블러의 톱이라고 불리는 사람 앞에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동료들을 구하고 이 카지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 이게 15살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맞아? 그렇게 되면 다시금 코핀이 이기고 마인의 힘으로 더더욱 강한 승리의 운명의 힘이 이 승부를 지배하게 된다. 부연수야. 내가 또 다른 말로서 코피네 말을 덮었을까? 이런 정신 상태로는 갬블의 긴장이 견디는 것조차도 아슬아슬할까. 아, 진짜 어떡하냐. 뭔가 없는 건가? 밀실에 있는 노엘에게 지금도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을 후고들의 진실을 전달할 만한 수단은? 진실을 전달한다. 전달한다? 응? 그래. 어쩌면? 응? 왜? 뭐 방법 있어? 우리 이길 방법 있어? 아직 안 죽어 우리? 괜찮아? 내가 어디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저장한 어딘가 파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야? 나 믿는다 너. 아, 가져가. 벌써 한계인 듯하네 후고짱. 역시 아까 그 공격으로 체력이 다 떨어져 버렸어. 이 여장난자 자식, 설마 그런 시야 속에서 내 혼신의 일격을 피할 줄은. 피했냐? 아, 난 게다가 먹일 줄은. 야, 이건 어떻게. 아, 이길 방법이 없어. 이건 하천이라는 놈도 아직 그때 그 감각을 잡지 못해서 할 수 없나. 정말로 아쉬워. 네가 이렇게까지 허접해지다니. 승부라는 건 언제나 나 자신과 마주보며 싸우는 고독한 것. 나와 같이 고독을 사랑하는 마담의 말이야. 정말 그 말대로라니까. 노엘짱과 카론짱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무기까지 두고 오면서 카지노에 잠입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거기에 작전이 실패해버린 지금은 더더욱 동료들을 상처 입히지 않겠다는 이유로 조잡하게 싸우고 있지. 약한 동료들에게 명운을 맡기고 평소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쓰러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 후곡장? 후곡은 어때요? 아, 근데 여기 진호가 말할 때 늘 그 후곡장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얘는 옮겨왔어요. 나는 말이지 후곡장, 아무도 믿고 있지 않아. 부하들도 러셀짱도 내 등 뒤를 허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이 카지노를 포위하고 있는 경관들도 거기에 서 있어 주기만 하면 돼.
아래에 있는 보디가드라는 놈들도 기대하고 있지 않아.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일은 내가 전부 처리해버리면 되는 일이니까. 꽤나 성실하구만. 그래,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 러셀장을 보라고. 노엘장 한 명 처리하는데 너를 썼다가 실패하고 비서장을 썼다가 실패하고.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그 이야기. 러셀장도 젊었을 땐 꽤나 강했었다고.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어떻게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형에 대한 건 어땠어? 얘가 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응? 오스카짱이 뭐가 어땠다고? 형에게조차 곁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야? 네가 데려가 하나하나 단련까지 시키면서 키웠었던. 물론 허락하지 않았지. 뭐 실제로 이렇게 간단히 배신하고 가버렸으니 그걸로 정답이라는 거 아니겠어? 정말이지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구만. 있지. 헉. 왜 다들 형이라고 말한 거 한마디에? 감격 중이야. 있지, 후고짱. 노엘장이나 약한 부하들은 얼른 잘라버리고 다시 우리들한테 고용되는 건 어때? 서로 깊이 관여하지 않는 돈만으로 이어져 있는 고용관계. 우리들 꽤나 잘 해나갔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네. 에?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냐? 남의 인생 박살 내놓고는 잘도 그 말이 나오는구만. 그래. 아이 깜짝 놀라잖아. 진짜 가는 줄 알았잖아. 무서워 그러지 마. 웃기지 마. 아 그래? 그렇게 바닥을 굴러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모양인데. 그럼 이제 슬슬 방해되니까 빨리 죽기나 하렴. 노엘짱과 카론짱을 포함해 앞으로 적어도 5명 정도는 더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하.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그따위로 살아온 인간에게 찾아오는 건 이런 최후인가. 미안하군 노엘. 적어도 시간 벌기라도 되었다면 다행이다만. 안 돼요. 어? 어? 뭐야? 잠깐! 칼! 칼 두 개? 칼 두 개? 당신 누구야? 너는 도대체... 야 잠깐만 이거... 오스님? 오스님? 어라? 여러분 잠깐만. 오스님? 오스님. 아 끊겼나 보네요. 아 잠깐. 네 잠깐 끊었었나요? 네? 네 다시 여기서부터. 나는 어느 날 사건으로부터.
잠깐만 오늘따라 연결이 안 좋아. 잠깐만. 아. 아 됐다. 다시 돌아오는데 한 번 더 끊기면 스카이프로 바꿀게요. 오스님 미안해요. 다시 한 번만 갈게요. 네. 가족을 잃고. 일단 스카이프로 바꾸고 가자. 안 되겠다. 여기서 끊길 줄은 몰랐는데. 오스님 들리시나요? 네. 네, 여기로 갈게요. 미안해요. 다시 갈게요. 미안해요. 아, 아, 아. 이번엔 잘 들려. 어느 날의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음질 살짝 바뀌겠지만 그래도 미안해요. 그 일순에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힘에 이끌려버린 바보 같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온. 네 형이라고. 형. 이번에야말로 늦지 않았어. 정의의 마인 오스카 드레스 등장! 으아! 내가 너 진짜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 진짜 오래 기다렸어. 아. 23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늦었다고. 누군가 했더니 오스카짱이잖아. 아직 죽지 않았었구나. 진호관리관, 당신의 단련에서 몹이다. 그렇게 간단히 죽지는 않습니다. 후고짱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온 거야? 네. 그러기 위해 제2의 부모이기도 한 이 나에게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너는 아무리 해도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후고짱을 쫓고 있었기에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거야. 손이 닿아버리게 되면 이후는 약해질 뿐이라고. 당신은 언제나 나의 앞에 서서 압도적인 존재로서 군림해 있었지. 그런 당신의 등을 바라보며 자랐고 그 등을 본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왔어. 하지만 눈치채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너의 체력에 지게지고 그녀가 뻗어준 손을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닿을 수 없었던 존재에게 손이 닿았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서도 닿을 수 없었는데. 그러니 저는 그 손을 잡을 겁니다. 당신의 등을 밟고 넘어서라도. 후고가 아니라 오스카 말 한번 잘했다. 그래 그러자. 넘어서자 우리. 은혜를 모르는 놈이군. 그래 은혜고 뭐고 니쪽에서 쓰고 버렸었던 거 아니었냐? 이용당했었다고 해도 약했던 나를 여기까지 단련해주시고 키워주신 은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은 사실. 그렇기에 분노가 아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부를 부탁드립니다. 참 잘 만들어진 연설이네.
그렇게 깨끗한 말만을 늘어놓으면서 동정을 사려고 해도 소용없다고? 네 능력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고 있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가르친 것들이니 말이야. 둘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보는 건 처음이지 않았던가, 형. 그래, 정말 길었지만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야, 드디어, 드디어. 우리들이 겨우 올바른 곳으로 방향을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었기에 실현된 거야. 드디어 둘이 만났다. 둘이 드디어 만났어. 야, 이 둘이 같이 있는 것만 봐도 되게 행복해진다, 야. 지금 아래쪽에서 노엘이 중요한 승부를 하고 있어. 그 녀석이 이길 때까지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순 없어. 야, 와중에 노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참, 노엘의 걱정을 해주는 게 또 고맙다, 야. 되게 심쿵한다고 또. 알았다. 그런가는 더더 질 수 없는 싸움이 되겠군. 우리들을 이끌어 주었던 피하게 마녀를 위해서라도 싸우자. 같이 세이브 택멘토. 힌트, 오스카와 함께 싸워라. 상대는 아직까지도 피로를 보이지 않는 초인이다만 오스카와 후고의 태그라면 호각으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태그 상태에서 두는 태그 상태에서는 둘이서 교대하면서 싸움을 하게 된다. 오케이. 우선 나부터 갈게. 호흡도 어느 정도 진정됐고, 형은 내 쿨타임을 메워줘. 알았다. 지치면 바로 말해. 형으로서 반드시 뒤에서 받쳐줄 테니. 아, 형이래. 형이래. 자, 우선 힌트. 후고의 턴. 후고가 진호를 상대할 때에는 물이 증발해 있는 피드 내에서 마음껏 불을 몸에 휘감은 채 공격하라. 단, 불을 감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역시나 10초다. 10초 후에 자동으로 오스카와 바톤 터치를 하게 되겠지. 오케이. 미션 오픈. 너 이리 와.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으아차,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톤 터치다. 후고. 체인지. 그렇게 순순히 바톤 터치한 상대만을 노릴 리가 없잖아. 우선 지쳐있는 후고짱을 받아가겠어. 오스카의 턴. 진호는 쿨타임에 돌입한 후고를 노린다. 하지만 후고를 노리는 고속 공격에 맞춰 그 순간 카운터를 공격한다면 반격할 수 있을 터. 진호의 능력을 지금까지 배워왔던 오스카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진호의 공격 지점을 누구보다도 먼저 예상해 후고를 지켜라. 오케이. 미션 오픈! 어떻게? 근데 아, 여기. 오케이. 아, 이거구나. 알았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어. 오케이. 그다음에 야, 오케이. 아, 다행이다. 아, 오케이. 다. 한 번 더. 오케이. 정말 이쪽도 저쪽도 바빠 죽겠네, 정말. 아, 정말이. 아, 이거 야. 미안해요. 나 그렇게, 어? 그렇게 내 공격을 받고 싶다면, 미안해요. 잠깐만, 목이 잡고. 그렇게 내 공격을, 그렇게 내 공격을 받고 싶다면, 너 먼저 공격해주도록 하지. 그렇게는 안 되지. 후고의 턴. 진호의 공격을 카운터하느라 지친 오스카를 그대로 진호와 충돌하게 할 수는 없다. 화면에 표시되는 바톤이 아니라 터치 버튼을 계속해 터치 클릭해 블루 진호를 노려 공격하라. 오케이. 잠깐만. 마우스 준비. 미션 오픈. 터치. 오잉. 터치. 됐어. 오, 깜짝아. 아, 정말
이쪽도 저쪽도. 어, 불... 맛 바빠 죽겠네 정말. 살았다. 보고. 아직이야.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고. 불로 만든 벽?